안녕하십니까? 회월입니다. 매년 봄이 오면 경북 안동에서 색다른 미인대회가 열립니다. 노국공주 선발대회인데 여기서 뽑힌 공주는 부녀자들이 다리를 만들어주면 그 위를 밟고 지나가는 노다리 밟기를 합니다. 고려 31대 국민왕의 정비인 노국공주를 기리는 행사지요. 홍건적이 고려에 침입했을 때 노국공주가 국민왕을 따라서 안동에 피신했습니다. 불과 두 달이었는데 그녀를 기리는 행사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안동 사람들이 노국공주를 깊이 사랑했던 모양입니다. 고려 왕비가 된 몽골 공주는 그녀 말고도 7명이 더 있었습니다. 고려가 몽골에 항복한 이후 25대 충렬왕부터 31대 국민왕까지 5명의 고려 왕이 8명의 몽골 공주와 결혼했거든요. 우리 역사에서 이국의 여인이 왕비가 된 경우는 몽골 여인들을 빼고는 김수로왕의 정비인 인디아의 허황후, 고구려 유리왕의 후실인 중국인 치희, 이 둘밖에 없습니다. 이들이 결혼은 자발적이고 일시적인데 그쳤습니다. 몽골 공주들의 결혼이 강제적이고 계속되었던 것과는 다르지요. 몽골의 공주들은 고려왕을 능가하는 권력자였지만 만리타양에 시집온 기구한 여인들이기도 하였습니다. 세계제국 몽골과 고려의 얽힌 관계를 보여주는 애달픈 상징이라고 할 수 있지요. 에이, 알려줌 주셔. 역사, 알려줌 주셔. 해올. 700여 년 전 몽골의 칭기스칸과 그 후예들은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 영토가 전체 지구 육지의 23.6%, 지금의 러시아, 미국, 중국을 다 합한 넓이죠. 또 덩치만 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교통 물류를 연결함으로써 진짜 세계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전에는 동양과 서양, 이슬람과 기독교, 불교가 분리돼 따로따로 역사가 이루어지던 것이 지구촌 전체가 공유하는 역사가 되기 시작한 것이죠. 고려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다만 28년의 대몽 항쟁 이후 사돈의 나라 부마국으로서 팍스 몽골리카에서 일종의 특별 대우를 받습니다. 고려는 몽골의 대칸이 황실의 공주를 시집 보낸 유일한 나라였거든요. 1274년 5월 원나라 수도 연경, 지금의 베이징이죠. 궁정에서 성대한 결혼식이 열립니다. 신부 쿠툴루 켈미시는 황제 쿠빌라이의 막내딸, 16살 꽃다운 나이였습니다. 신랑 왕건은 고려 원종의 세자, 훗날의 충렬왕인데 39살의 유부남이었습니다. 두 나라 왕실이 결혼 동맹이 시작된 것이죠. 세자 왕건은 결혼한 지 두 달 후 아버지 원종이 죽자 귀국해 충렬왕으로 즉위합니다. 그리고 석 달 뒤 쿠툴루 켈미시 공주가 남편이 나라 고려로 옵니다. 충렬왕은 국경 근처까지 마중나가 아내를 맞이하지요. 아무리 정략 결혼이라지만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결혼이 성사될 수 있었던 배경이 무엇일까요? 물론 기본적으로 몽골이 고려에 동료의식을 갖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일 것입니다. 몽골과 고려의 첫 만남은 고종 5년 최씨 무신 정권이 시작할 때였죠. 몽골은 징기스칸의 이름으로 고려와 형제의 맹약을 맺고 공동작전을 벌여 평양 동쪽의 강동성을 점령한 거란을 섬멸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고려를 혈연을 통해 굳게 지배하려는 의도가 있었죠. 또 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쿠빌라이가 자신의 막내딸을 고려로 시집 보낼 때 이미 일본 정벌을 염두에 두고 고려를 전략적 파트너로 중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반면 고려는 힘에 눌려서이기도 하지만 국왕들이 무신들로부터 권력을 지키기 위해 몽골 공주를 맞이했던 점도 있었다고 봐야겠죠.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려가 몽골에 항복하고 1259년 고종을 대신해 세자 왕식이 훗날 원종이죠. 몽골로 입주할 때였습니다. 당시 몽골의 칸은 4대 몽케 칸이었는데 사천 지역에서 직접 남송 정벌 전쟁을 벌이다 사망합니다. 세자 왕식은 가던 길에 이 소식을 듣고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다가 화북지방에서 남송 정벌 전쟁을 벌이다가 몽케 칸이 상을 치르기 위해 북쪽으로 돌아가는 쿠빌라이 군대를 찾아갑니다. 황하를 건너고 험한 산을 지나는 육천리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당시 쿠빌라이는
몽골 제국의 수도 카라코룸을 몽골 초원 가운데에 있습니다. 지키고 있던 동생 아리크 부카와 후계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아리크 부카가 칸을 뽑는 쿠릴타이에서 칸으로 선출되어 명분에서 앞선다면 쿠빌라이는 남송 정벌군이라는 무력을 갖고 있었죠. 그런 와중에 고려 세자를 만난 쿠빌라이는 감동합니다. 당태종도 친히 쳐서 항복받지 못했는데 그 세자가 와서 스스로 복속하는 것을 보면 이것은 하늘의 뜻이다 라고 말하죠. 다음 칸은 자기가 될 것이라는 길조라는 것이죠. 여기서 눈에 띄는 것은 거란이나 몽골 같은 유목민들이 고려를 고구려의 후예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중국의 동북공정이 턱없는 억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아무튼 당시 세자가 아리크 부카와 쿠빌라이 사이에서 왜 쿠빌라이 편에 섰는지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신과 고려를 위해서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고려가 나라를 지키고 결혼동맹까지 맺은 것은 이 만남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순간의 선택이 역사가 된 것입니다. 충렬왕은 결혼하기 전 이미 정부인인 정화공주와 15년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이 서열은 확실합니다. 충렬왕은 정화공주를 별궁에 유폐합니다. 얼마 후 쿠툴룩이 아들을 훗날 충선왕이죠. 낳았을 때는 축하잔치에서 정화공주가 단상 아래서 무릎을 꿇고 쿠툴룩에게 술잔을 올립니다. 충렬왕은 쿠툴룩을 무서워하였습니다. 궁궐 밖으로 행차할 때마다 그녀와 함께 갔는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에게 욕을 하고 지팡이로 때리기까지 하였지요. 또 역모 사건 조사, 관직 파면, 공녀 선발 같은 정무에도 관여합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는 아니었습니다. 충렬왕이 사냥과 가무에 빠지자 고려를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충렬왕은 무비라는 여인을 숨겨두고 총애했습니다. 무비라는 이름이 비교할 것이 없다라는 뜻이니 상당한 미인이었던 모양입니다. 또 충렬왕은 쿠빌라이가 죽은 후에 더 이상 공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밤낮으로 음주 가무와 음란한 놀이에 빠지죠. 그러나 충렬왕의 대외 위상은 쿠툴룩과 결혼한 후 완전히 달라집니다. 몽골 제국의 엄격한 서열에서 일곱 번째로 높은 자리에 앉았고 쿠빌라이가 죽은 후에는 네 번째로 오릅니다. 쿠빌라이의 아들이 12명이었으니 웬만한 아들보다 높았던 것입니다. 또 원희 사신이 고려에 왔을 때 충렬왕은 남쪽을 바라보고 앉았습니다. 변방의 고려왕으로서는 파격적인 일이었지요. 남쪽을 바라보는 자리는 오직 제왕만이 앉을 수 있고 황제를 대리하는 사신은 속국의 임금보다 높거나 같은 위치인 것이 통례였거든요. 한편 쿠툴룩은 아들인 왕장 세자가 몽골 이름은 이지르 부카였죠. 22살이 되자 원나라로 데려가 쿠빌라이의 손녀딸인 보르지긴 부다시리와 결혼시킵니다. 그리고 다음에 고려로 돌아오자마자 39살의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지요. 현재 그녀의 무덤이 개성에 있는데 고려사에 따르면 죽기 며칠 전 궁전에 핀 작약꽃 한 가지를 꺾어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세계제국 황제의 딸로서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낯선 나라의 시집와 남편이 진실한 사랑도 받지 못했으니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쿠툴루 켈미시가 죽자 원나라는 그녀를 제국대장공주로 추서했고 세자는 급거 귀국해 어머니상을 치릅니다. 그런데 세자가 충렬왕을 몰아세우지요. 주상께서는 어머니가 병이 생기게 된 까닭을 아십니까? 사랑을 받고 질투하는 것들 때문이니 이들을 문초하십시오. 여기까지는 보통 할 수 있는 부자지간의 대화지요. 그런데 세자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충렬왕이 상을 마칠 때까지 기다리라고 달랬지만 왕명을 기다리지 않고 무비와 환관, 이들 편에 있던 장군들 수십 명을 귀양 보내거나 목을 베어버립니다. 그리고 상이 끝나자 원나라로 돌아가 버리지요. 그가 원에 돌아간 직후 충렬왕은 쿠빌라이의 뒤를 이은 원나라의 새 황제 성종에게 왕위를 세자에게 양위하겠다고 청하고 성종은 이를 받아들입니다. 세자가 원나라로 돌아가 양위 공작을 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더구나 성종은 외견상 고모부인 충렬왕을 존중해 서열도 높여주었습니다. 다만 성종도 나이든 충렬왕보다 젊은 세자가 대하기 편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추정할 뿐입니다. 곧 세자가 귀국해 26대 충선왕이 되지요. 제국공주가 죽은 후 7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몽골 제국은 죽은 공주의 남편보다 그녀의 아들을 택한 것입니다. 해얼TV 정상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